문자 보냅니다. 2752님 1번 사탕수수입니다. 1406님 1번 사탕수수죠. 달콤한 게 땡기는 나른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3939, 2752, 1406세 청취자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8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런 선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자연 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각질 제거의 한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쏙쏙 벗기는 필링젤, 내 몸을 위한 특별한 선택 삼다원 장만순 산삼가에서 공진 보정, 목재의 명가 국내 최고의 우드슬랩 대양목재에서 원목 도마,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원조 제기동 큰손 빨랑깨 드립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닌 월세 때 되면 방 빼는 게 인생이야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빠라람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래로는 치이고 위로는 눌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남자라는 이유로 너무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입니다. TBS에서는 아나운서 부장이지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나루지기로 유명한 분이죠. 나선홍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네, 이런 반갑습니다. 나선홍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보약 같은 친구죠. 개미 두 마리 진시몬 씨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나루지기 부장 12시 뉴스 하는 거 들으면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TBS. 아, 그렇죠. 시그니처 아나운서죠, 뭐. 네. 보통 라디오의 정원 뉴스는 네. 그 방송사의 대표 아나운서들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점심 먹으러 다들 가고. 아, 그게 아니고. 점심 후에 지키는. 네, 또 겸손하지 마시고. 그냥 복. 그 MBC 있을 때도 네. 차인태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국장 하실 때 네, 네. 12시 정원 뉴스는 그분만의 무대였었거든요. 네. 오늘 나선홍 부장 12시 정원 뉴스 하면서 아, 그 차인태 아나운서 선배도 생각이 나고 네. 나선홍 부장이 TBS의 대들보다 아,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네. 불안한데요. 괜찮은 말 같지 않아요? 평소같지 않아요. 언제 또 저주시고 왜 저럴까? 네, 언제 또 괜찮아. 네? 마음 푸근히 갖고 있으면 돼요. 왜요? 왜요? 괜찮아요.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니, 시그니처라 그러니까. 네. 아, 그냥 TBS에 내가 시그니처라고 좀 부담되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네. 이 저 라디오도 허리케인 라디오가 대단하다는 거를 네. 어제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어제 아침마당 출연하고 KBS 네. 아침마당 예, 예. 점심을 먹는데 네. 그 옆 테이블에 여보세요. 예. 아침마당 9시 반에 끝났는데 무슨 점심을 아니, 먹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아침이 아니고 아점. 네, 아점 예.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예. 네. 알아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시원해요. 이거 오늘 아침마당 봤구나. 속으로 이랬거든. 예. 그 요새 그 허리케인 최일구 그거 나도 진도해요 이런 거야. 야, 그래서 야,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박수 한번 치면. 야, 진짜. 어, 진짜예요 어르신들이 듣고. 그 여의도 KBS 옆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아니 우리 집 근처에 와서 먹었죠. 아, 예. 집 근처 다시 와가지고. 예, 예. 왜 여의도서 안 먹고? 이제 한번 쏠라고. 또 이제 불렀겠죠. 와서 아,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아,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구나. 예. 그분들이 지금도 듣고 계시겠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런 얘기하면 저도 오늘 한마디 해야 돼요. 예, 네, 한 말씀 하세요. 오늘 모닝 차 타고 이제 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기름을 눈으로 딱 들어갔어요. 네. 처음 간 주유소였는데 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가득 주세요. 여기 딱 했어요. 어.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네. 그리고 카드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드리고. 그거 막 출발할 저기요. 그러면서 전 어. 혹시 앵 아니세요? 그러면 앵? 앵커 아니냐? 그 어느 주에서 옵니까 거기? 있어요. 좀 넣어야 되겠네 가가지고. 네. 아 정말. 진심원 씨 지난번에 그 네. 강진에 연탄 불고기 먹으러 네. 갔었다며요? 그 거기 간 데 없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연탄 불고기 먹고 나서는 동해로 가서 장치찜을 먹었습니다. 장치찜? 장치란 고기 아세요? 장치? 모르겠는데. 장치는 처음 장치 조림 조림이라고요. 네. 유명해요 거기서는. 아주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어떻게 생긴 걸 장치라고? 장치라는 고기. 뱀장어? 뭐 길다랗게 생겼는데 장어? 그놈을 이렇게 장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놈을 이렇게 좀 졸여갖고 쌈고 졸였구나. 네, 밥도둑입니다. 아 맛있더라고요. 쌈고 동해안 가면 그게 유명하지 않아요? 뭐요? 뭐 저기 시원하게 먹는 물곰치가 어디 뜨겁게 먹죠? 그걸 아, 시원하게 먹어요. 아니 그걸 먹으면 시원하다고. 아 또 그 아, 이 사람도 곰치는 아, 저기지 아, 삼척에 가면 유명하지 해변가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김치 곰치. 넣어가지고 하는 네네. 곰치국 흐물흐물하게. 예전에는 그 더 배에서 이렇게 버렸대는데 버렸대는 그러니까. 그 요새 뭐죠? 귀화됩니다. 잘 안 난대요. 아니 하여튼 뭐 하여튼 전국 팔도에 맛 있는 데는 진심원 씨가 하여튼 뭐 보약 같은 친구 부르면 다녀야 되니까 보약을 많이 먹게 먹어야지. 아 너무 이런 맛으로 다니는 그랬지. 거죠. 예. 근데 오늘 우리 셋이 왜 모여 있는 거야 여기? 오늘 방송하러 왔는데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기가 어디야? 두 분 말이에요. 예. 네. 마처 세대라는 말 들은 적 있어. 마처.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마처 네. 세대. 마처. 뭐를 마치는 거? 마초가 아니고 예. 남성 위주의 마초 그러니까 마처. 예. 마처.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며칠 전에 자 늙어도 은퇴를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 짠내 나는 60년대생들 이런 제목 기사가 났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마처 세대가 뭔 뜻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여기서 맞자. 그다음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아. 그래서 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글자 네네. 하나씩 따가지고 아, 그래서 마처 세대라. 세대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세대 그런 낀 세대, 낀 세대.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네. 이번 기사는 또 마처 세대라고 또 새롭게 장명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제 그 60년대생들 소위 말하는 이제 7080인데 그렇죠. 에, 이 그 어, 우리 셋 다 60년대생이네. 격변하는 그렇죠. 어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때 네. 뭐 데모 같은 것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거. 그렇죠. 네. 뭐 민주화도 많이 했고 네. 네. 뭐 산업화 이루는데도 뭐 마지막에 일 열심히들 했고. 그 새마을운동을 직접 또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도 한창 즐기다가 또 갑자기 우리 때 사라지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또 우리 강변가요제 그렇죠. 대표 스타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잘 나갔는데 네. 그 세대는 답답하다. 이런 또 불평 불만도 있는 거고 이 60년대생의 전국의 인구 비율을 보니까 무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네. 860만 명이 60년대생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10년 만에 이제 60년대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때 하여튼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네. 네. 참 그러다 보니까 근검 절약하고 말이죠. 아꼈지. 아끼고 또 아끼고야. 저는 60년대생 얘기하면은 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60년생이잖아. 아. 예. 분위기가 달라. 하마터면 또 50년대생 그러니까 보냈네. 1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저 김은국 씨 마냐 59년생이야. 59년 안심리부를 보냈는데. 김은국 형님이 또 그렇죠. 아, 또 59년하고 60년은 또 이게 다르잖아. 아,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어. 100년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피부가 탱탱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아니 근데 네네. 좀 일반적으로. 좀 젊어졌어요. 뭐 비결 있어요? 무슨 비결이 있어. 비결이긴. 네. 아니야, 화장품을 아니야. 바꿨는지.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하는 짠돌이 봤다. 네. 네. 60년대생들이 사실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근검 절약 이거 참 좋은데 또 제 주위에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 짠돌이. 네. 네. 이렇게까지 나 짠돌이 봤다. 예. 형님, 우리는요. 저 나선홍 아나운서하고 저는 중학교 때 교복을 1년 입었거든요. 1년 입었어요, 1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우리 2학년 때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네. 1년만 입고 머리도 빡빡으로 두발 한번 자율화가 시작되고 어. 아, 네. 교복을 중학교 1학년 딱 1년 입었는데 딱 1년 입었는데 좋았겠다 그러면. 아니 뭐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돌아보면 아 우리가 교복도 한번 입었었구나. 근데 교복 자율화가 그러면 두 분이 몇 년생이죠? 69년이요. 69년? 네. 69년생부터 교복 자율화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은 입었어요. 중학교? 1학년은 1학년까지 입었죠. 네. 그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좀 이게 교복을 입고 다니면 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좀 뭐 옷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니면은 어떤 친구들은 또 일주일 내내 입는 친구들도 있고. 아, 좀 그렇지 또. 네, 그런 격차를 사복에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난해가지고. 네. 우리 선배 중에는 네. 이 축혈아 바지라는 별명을 가진 선배가 있어요. 응? 축혈아 바지? 축혈아 바지. 축혈아 바지가 네. 뭐야? 뭐냐면 학교를 안 배우고 다녔어요? 교복을 이렇게 살 때 네. 어머니가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자꾸 크잖아요. 네. 빨리 크니까 일부러 살 때 큰 걸로 사줘. 그러니까 있잖아. 다니면 항상 큰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바지가 줄줄 흐르니까 야 축혈아 바지. 이거 이러다 보니까 축혈아 바지가 된 경우. 네, 진심원 씨 청취자 네. 질문이 지금 네.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나저나 진심원 씨는 왜 난닝구를 입고 왔어요? 너무 아까운 아니, 거 아니에요? 보여요? 아, 저 난닝구가 뭡니까? 왜 러닝 셔츠를 난닝구라고 해요? 여름에도 입는 이유가 예. 아, 감기를 자주 걸려서 이걸 벗으면 감기가 좀 그러니까 티셔츠죠? 아이 아 안에 러닝 셔츠 안에 입었고 네. 잘 어울리는데 왜? 그러네. 네. 자, 근데 왜 교복 얘기 왜 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짠돌이다 오늘 주제가 이건데. 네. 예? 아, 교복 얘기를 왜 했냐고. 교복을 자유가 아, 교복을 1년 입었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짠돌이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니 그저 그 교복을 입을 때 좀 큰 거를 이렇게 사주고 네. 3년을 네. 입고 이러다 보니 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때 보면은 선배들 네. 그 바지 있잖아요. 교복 바지. 네. 뒤가 맨들맨들. 해가지고 네. 그거 막 터져가지고 또 꼬매 입고 뭐 이런 선배들 많았더라고. 네. 네? 옛날에 뭐 지금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네. 못 살 때였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짠돌이가 되고 싶어서 짠돌이가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도 많았죠. 네. 아 너무 아꼈죠. 진심호 씨 주위에 네. 그 뭐 저 짠돌이 많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옷 많아요. 얘기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동복 입고 하복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꾸잖아. 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똑같은 거 입었어. 동복을요? 동복도 그렇고 하복도 그렇고. 아. 나중에 저쪽에 저 빵꾸가 나가지고 네. 아유 걸어 다니면 막 슉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좋더라고. 네? 아이고. 근데 우리 분위기가 아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도 그렇고 뭐 형 아우들 다 전부 아끼고 심지어 우리 이모네 집에 가면 그 우리 조카들이 화장실 쓰면서 물어봐요. 엄마 몇 칸 써? 이렇게 물어. 화장실 몇 칸 쓰냐고. 아니, 그 화장지 쓰면은 그 저 잘 사는 집이고 그때 당시 다 신문지. 신문지나 아니면 그 왜 그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얇은 그 달력 일력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렇게 가지고 그거만 해도 고급 화장지야. 신문지?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신문지만 해도 고급 화장지. 혹시 지푸라기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지. 그거 입고 저 콩밭에 콩잎. 아니 형님 진짜 지푸라기를 썼어요? 아니 썼어요 옛날에 정말로. 와, 그리고 저 이 등산 젊었을 때 등산 다니다 보면 살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찰 가잖아요. 사찰 예, 절에 예, 가면은 예, 예. 거기 새끼줄 하나만 있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여러분 네, 상상해 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예. 화장지 얘기는 누가 꺼낸 거야? 아 여기 실제 사연이 왔네요. 아 좀 읽어주세요. 네네. 읽어주세요. 2853님 연예인 김종국 씨요. 그 덩치에 대변 보고 두루마리 휴지 두 칸으로 해결한답니다. 저는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공용 화장실에서 휴지가 딱 두 칸 남아서 시도는 해보았으나 실패하고 양말을 동원해서 가까스로 해결했습니다. 휴지 두 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양말을 야
이... 벗어가지고 일단 뭐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네네. 휴지 두 칸은 이건 안 될 소리지. 휴지 두 칸은 힘들죠. 네. 힘들지. 아, 방법은 있는데 차마 너 방송. 그거 터진다. 너 휴지 두 칸으로 할래. 아우. 아우. 그만 사실 뭐 우리 7080 세대 분들이 네. 열심히 아끼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네.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살만한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사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남자라는 이유로 주제는 나 이렇게까지 하는 짠돌이를 봤어요. 예, 청취자 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개미 두 마리가 부릅니다. 내려놓기. 개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옆에 예. 진심원 씨입니다. 왕개미죠, 왕개미. 아, 그리고 저 밖에서 너무 더러운 얘기만 한다고 표정이 예. 안 좋네, 피디들이. 어떤 분이 호박잎으로 뭘 해결하시고. 호박잎이 아니고 호박잎은 크지. 노래 듣고 가죠. 홍잎이야, 홍잎. 끙거렸대. 에? 멈춰야만 볼 수가 있어. 눈 감아야만 들을 수 있어. 왜 우리는 바쁘게만 살았나. 오늘 잠시만 내려놓기를. 뛰어가면 잡을 것만 같았고 쉬어가면 뺏길 것만 같았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찾았네. 바람이 웃을 수 있어. 사랑만 하면 느낄 수 있어. 왜 우리는 미워해야만 했나. 오늘 잠시만 내려놓기를. 잡을 것만 같았고 쉬어가면 뺏길 것만 같았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찾아왔네. 바람이 네, 개미 두 마리 노래 내려놓기 좋습니다. 아, 문자도 네. 난리 났네요. 자, 중년 네.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노래 듣기 전에 예, 뭐 이게 처리하는 그런 말씀 드렸더니
한 청취자가 더럽고 야한 얘기가 재밌는데 PD가 어린가 봐요. 예. 저 PD 좀 혼내주세요, 여러분. PD가 지금 두 사람인데. 아주 그냥 더럽게 뭐라 그래요. 네. 뭐 얘기를 못해. 네. 자, 이제 두 분이 네. 자 이렇게 짠돌이 봤다. 자, 청취자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 두 분 소개해 주세요. 시작. 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골국을 한번 끓이시면 사골국이 완전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 드셨다고 아버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사골을 계속 우려서 국자를 어느 정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우니까 얼마나 비싸 사골이. 그 아버님들이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국이 이제 사골국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어머니가 내가 끓여놨으니까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일주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도 먹고 네. 집에 좀 마른 반찬이 많아진. 응? 멸치 졸인 거 이런 거 잘 안 상하는 거 남의 멸치 이런 거 소금도 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소금 갖다 놓고 후춧가루 있어야 네, 되고 네, 네, 네. 네. 사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골? 네. 우리말이게 한자게 사골 모르겠어요 우리말이겠죠 아니요 한자예요 한자예요? 네. 네네 넉사자에 뼈골자야 아. 찾아봐요 정말요. 그럼 넉사자에 뼈골자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개. 아, 네. 이제 아시겠죠? 아, 네. 기어다니는 이 동물에. 네, 네. 그래 사골이 한자더라고. 저도 놀랐어. 우리 순 우리 말인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한자로 사골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또 자 0622번이면 옛날 어느 노랭이 영감이 부채질을 하면 부채가 다를까봐 부채를 고정시켜놓고 머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했었잖아 이거 옛날에 그 배삼룡 구봉사 선생님께서 웃으면 보기 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맞아, 맞아, 그 기억이 맞아. 납니다. 두 분이 우승 보기요 봤어요? 저는 이제 땅딸이 이기동 네. 남성남 남철 하긴 뭐 두 사람도 같은 60년대생이니까 땅딸이 네. 이기동 잘 모르실걸요 요즘 세대들 아, 물론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또 자 이번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062님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김수현님께서 시모님 아침마당도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거긴 출연료 얼마나 줘요? 하셨는데. 아, 그 밑에 거는 저 PD가 적은 거예요. 그건 형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출연료 거예요. 얘기는 하지 말자고 지금 우리 그 시국에 출연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우리 PD들은 그 나 여기 출연료는 하나도 거의 안 주면서 남의 방송 출연료 얼마 주는지 욕 먹을 줄 알았어. 그걸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김경래 부장 욕 먹을 줄 알았어 내가. 네? 거긴 네. 많이 줍니다. 자, 거긴 많이 준다. 자 네.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나 이런 짠돌이까지 봤다. 문자 주세요.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 TBS 캠페인.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이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여러 사업장의 일감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와 배달 종사자도,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늘었다. 걱정이 줄었다.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고향에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힘. 미래가 더 튼튼해지는 힘.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힘. 경기북부 경제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제 특례시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향.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3시 32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는 녹지 작업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던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이 구간 25분 정도 걸리고요. 반대 하남으로는 한강대교 앞두고 주춤하고 동작대교에서 성담대교까지도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 일산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시속 20km 내외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로 가시는 길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7km 구간 다시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서하남에서 송파까지도 4km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송파 부근 1차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 1km 더 지나서는 갓길 쪽에 고장난 화물차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화물차 사고는 15분 전에 처리가 끝났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송내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승합차도 서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중요한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나선홍 아나운서 가수 진심원 씨와 함께 나 이런 짠돌이도 봤어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수원 7001번 수원 터미널 가는 버스에서 일구 아주버님, 나부장님, 시모님 목소리 흘러나오니 좋네요. 네. 저는 남동생이 없는데. 아주버님. 제가 막내인데. 네. 감사합니다. 7001번. 네. 아이고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리케인 네. 라디오 항상 틀어주셔서. 예. 아, 물티슈 한 번 쓰고 빨아서 다시 쓰는 나 짠돌인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제 지인도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이분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이 피죠. 하시면서. 야,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 나와. 와. 대단하신 거. 네. 아, 근데 저는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하면, 어? 너무 심하지 않나? 사실 그런 뉘앙스로 저 문자를 보지만. 네. 옛날에는 사실 그랬거든. 쓰레기가 어딨어. 맞아. 쓰레기가 없었어요. 많이 애꼈죠. 네. 아니, 저 다들 그렇지만 할머니, 어머니들. 그 왜 쌀을 88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쌀 밑자가. 88을 그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쌀 한 톨도 땅에 흘리는 거 있으면 집으시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녀석들아 이거를 이렇게 아까 깨야지 옛날에는 쓰레기라는 게 없었지. 네. 그 저 요즘은 그 쓰레기 분리 대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 계란 껍질. 네. 그건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 나도 일반 쓰레기 같은데. 어 그래요? 진심원 씨를 아주 우습게 하네. 여기 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음식 쓰레기로 얘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집에서 그러면 혹시 직접 그걸 해요? 내가 다 하지. 분리 수거하고 마당 청소하고 다 하죠. 밥은요? 밥은 안 하지. 방법을 몰라. 방법을. 아니 마당 청소까지 해? 아 그럼 누가 해요? 마당 청소를 뭐 빗자루로? 할 게 많죠. 강아지들 뭐 이것도 치워야 되고 풀이 금세 자랍니다. 집이 풀도 잘라야 되고. 집이 큰가 봐요. 아이고 시골집이라 그래요. 그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지도 전원주택? 못해요. 전원주택? 네. 네. 자 이분도 선물 소개했습니다. 47공고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캐니 권님. 몽땅 연필 쓰던 기억이 야 몽땅 연필 쓰던 기억 난다. 이거 말이죠. 몽땅 끼워가지고 침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맞아. 옛날에 그 연필심은 그렇게 좀 흐릿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네. 몽땅 연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볼펜이 있어야지. 볼펜 그렇지. 쓰던 거. 네네. 그렇잖아. 모나땡 그 그러니까. 하얀 거. 그게 없으면 몽땅 연필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옛날에 그 선물 받으면 일본 연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았었어. 그저 누런 거 있잖아. 아 그래요? 네네네. 그 귀하게 막 받았었고. 네. 방송이니까 말씀 조심하시고요. 아니 옛날에 그랬다 이거지. 네네. 아 칫솔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칫솔모가 부채처럼 벌어지고 휘잖아요. 어 그렇죠. 아깝다고 휘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사용하시는 우리 어머니.
이제는 그만 아끼셔도 되는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되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야, 이런 네. 경우는 저도 처음 듣네. 네네. 이렇게 이제 칫솔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네. 그 중간을 잘라버렸네. 그럼 빳빳해지니까. 아, 정말 대단하신 어머니. 근데 이게 저 돈이 막게 없을 때도 그랬지만 살만한데도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옛날 분들은 네. 어쩔 수가 없지. 저희 네. 어머니 얘기하니까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국수를 이렇게 좋아하시거든. 네. 국수 이제 많이 해놨다가 놔두면 쉬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네. 이 양반이 안 버려. 아유. 그 쉰데도 그걸 드시는 거야. 그래서 배탈 나는 건 못 봤는데. 네. 아이고, 어머니, 그 버리지, 그 쉰 걸 어떻게 먹냐고. 네. 얘야, 그럼 이렇게 저 아까운데 어떻게 버리니? 또 이러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이제는. 네. 그리고 집에 가, 어머니 집에 가보면 우리 집하고 다른 게 안 버려. 옛날 옷이고 뭐고 그렇지. 그대로 있어. 그 옷을 안 사. 저희 어머니는 또 옛날 그 정말 몇십 년 된 옷인데 그걸 또 그 리폼이라 그러죠. 다시 이렇게 또 재봉틀을 하셔가지고 또 입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7892번이며 제가 아는 선배는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연금이 350만 원 나온다고 술 산다고 해서 나가면 계산대 앞에서 계좌 이체한다고 한참을 지체해서 같이 먹은 사람 중에 승질급한 사람이 내곤 합니다. 아유 씨, 내가 낼게.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요즘은 각종 페이도 있는데 항상 이래요. 그래서 항상 속아요. 이렇게. 공무원 정년 연금으로 350이면 대단히 많이 받는 거잖아요. 많이 받으시는 거네. 평생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이제 제가 60 중반 초중반이니까 이제 자녀들 결혼도 하고 부모님들 이제 또 상도 치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돈 빠져나가는 거 말고는 네. 이제 나이 70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지나잖아. 그럼 남자 나이 70 되면 더 이상 돈 쓸 데도 없대. 그러니까 연금 350 정도 받으신 분 70살 넘고 그러면 좀 써야 돼. 많이 쓰시고 또 손주들 용돈도 그렇죠. 주시고요. 네, 많이 또 가게 같은 데 가서 저렇게 네. 막 사드리고 정 쓰실 때 돈이라는 게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 쓰실 때 없으면은 보내주시고요. 아니 이제 우리 선배는 개그맨 선배야. 선배는 집에 집을 사가지고요. 이사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집들이 하면서 갔는데 옷방을 딱 소개를 하더라고요. 야, 드레스룸. 어, 휴머나 들어와. 그 영어로 이게 드레스룸. 옷방이 뭐야? 옷방이. 네. 옷방이 바지, 뭡니까? 바지 걸어놓은 드레스룸. 그걸 싹 제끼더니 그 안에 있잖아. 네. 생수통 꿀이 그 큰 거. 어. 뒤집어서 물 생수통. 그 왜 어디다 갖다 놨어?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집에 옷 갈아입을 때마다 남는 저금통처럼 세이브를 한 거예요. 아, 옷방에다가 그러니까 크잖아요. 세이브를 했는데 한 3분의 2가 찼더라고. 그 내가 얼추 계산해도 한 몇백은 되겠더라고. 5만 원짜리야? 아니 1,000원짜리. 아, 뭐 500원. 동전도 있고 뭐 많겠네. 네.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 나한테. 뭐라고? 네. 야 시문아, 너 장난하는 거지? 이래. 뭘. 아니 왜? 뭘 장난을 해? 네가 가져갔지? 아, 없어졌대? 도둑이 와갖고 도둑이 그걸 가져간 거야.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지. 아~ 네가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교훈 얻었죠. 아, 세이브도 좋지만은 이제 내가 써야지 내 돈이지. 그럼 이게 모아놨다가 다른 놈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내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거 아무리 그 개미 두 마리 노래가 지금 아까 들었던 예, 게 내려놓게 하냐. 내려놔야죠. 예.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일화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나를 어? 도둑으로 몰다니. 아, 그렇지. 원통에서 못 살겠네. 돈 때문에 도둑이라니. 예? 그래요. 아이고, 네. 뭐, 선배가 얘기하면 좀 메모라도 하고 좀 그래야지. 한 길에 또 한 길을 흘리고. 네, 응?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빨리 네. 소개해 주세요. 자, 네. 성태환님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마라톤 대회에서 반스끈이 끊어졌는데 아예 팬티끈이 끊어졌는데 잡고 끝까지 잡고 뛰었다고 등수에 못 들었는데도 상 주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때 흔히 보이던 그러니까 반스끈 그러면 무슨 고무줄이에요? 검정 고무줄 있잖아. 검정 고무줄이지. 그게 이제
이게 팬티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낡았나 사고 사근 거지. 저 고무줄 오래돼서 샀거든. 네. 그냥 끊어져 버려 툭하고. 네. 운동회 때 신발 벗어지고 달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잡고 다니는 거 가끔 보이지. 아. 네네. 자 재밌나요? 몇십 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추억으로 갖고 계시네요. 7344번님 네. 공군에서 한겨울에 소방차 대기 중에 히터를 틀면 기름 많이 쓴다고 차 안에서 부동액을 태워서 난방했던 거 혹시 네? 아시나요? 오, 공군인이라는 부대에서 소방차 대기 부동액? 어. 부동액을 태웠다? 어, 부동액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7344번님. 아니, 부동액이 그 라디에이터 겨울에 놓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얼지 말라고. 네, 얼지 말라고. 근데 아. 그게 타? 어. 알겠습니다. 난방을 어떻게 하는 건가? 네. 오. 부동액으로 예. 자, 좀 더 7344님 좀 구체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 주세요. 어떻게 부동액으로 난방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 선곡을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뭘 골랐대요? 뭐 소방차 대기 중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김경래 부장이 네. 소방차 노래를 소방차 노래를 갑자기 LP판을 들고 오더니 이상한 사람이야. 아메바야 뭔 아메바. 노래 부르게 뭔 노래 틀겠대. 아메바야 미토콘드리아야 뭐야. 뭔 노래 틀겠대. 소방차의 하얀 바람. 하얀 바람? 바람아 하얀 바람 이 노래? 네. 오, 오 잘하시는데. 어, 노래 좋은데 뭐 선곡 잘했는데. 어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를 나는 잘 몰라요. 그대만 보면 내 가슴에 또 분다 분다 하얀 바람. 네, 부동액 얘기하다가 소방차 뭐 얘기하다가 아 김경래 PD 아주 탁월한 선곡이었어. 하얀 바람. 근데 그, 바람이 하얘요? 그러게요. 네? 그거는 김범용 씨한테 물어봐야죠. 왜?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바람 바람 뭘?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오늘 이렇게 촉들이 다 안 좋아 지금. 감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소방차가 노래했는데 갑자기 김범용이 왜 나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방송이라는 게요. 야, 네네. 지금 아까 부동액 어떻게 난방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자 보내주셨어 정말. 소개해주세요. 네. 7300번님이 부동액은 알코올 성분이라서 잘 타요. 알코올 램프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저는 공군입니다. 아, 공군. 현역 공군께서 직접 네, 보내주셨네요. 그렇구나. 네. 7344님 깡통에다가 부동액을 넣고 불을 붙이면
파랗게 불이 약하게 붙습니다. 담요를 위에다가 덮어서 다리 쪽을 난방을 합니다. 아, 무등행을 때 그렇게 하는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군대 생활할 때는 저런 얘기하면은 고체 연료라는 게 나왔어요. 네. 고체 연료. 그래가지고 하얀 거. 네. 요즘 음식점 가면 그 저 붙이고 예,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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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에 고체 연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불 붙여가지고 예. 이 통 위에다가 물 넣고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셨구나. 연탄 얘기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네. 네. 8789님이 보내셨습니다. 짠넬 라이프. 연탄 보일러 시절에 연탄 두 장을 위아래로 다 맞추다 보면 오래가지 못한 구멍을 잘 맞추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3분의 2씩 맞추다가 밤중에 다시 반만 맞추고 주무시곤 하셨어요. 아~, 아 이제 기억나네. 그 덕분에 새남매도 다른 시대에서 절약하고 잘 살고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연탄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네. 그러면 바람이 활활 타니까 막아놓는 거지 일부러 반씩.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핀트를 조금 흐리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삶의 지혜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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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탄 냄새 나는 가스 냄새 나는 연탄도 아끼겠다고. 그때 돈이니까 전부 다. 네, 네. 아, 형님도 연탄 그 아궁이 있는 집에 사셨어요? 아니 저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한 3년 살았고 저는 이제 안성에서 서울로 전화가 가지고 저기서도 살았잖아. 지금 없어진 와우 아파트. 네? 그 무너진 와우 아파트. 네네네. 거기는 전부 연탄 아궁이었거든. 시민 아파트. 거기도 뭐 가스 먹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많죠. 뭐 그 얘기를 언제 다 해. 지금 조금 5분 뒤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또 소개해 주세요. 6696번님. 우리 언니 오빠 입던 뜨개질 한 바지 풀어서 언니 개바지 다시 떠서 입히고 작아지면 또 풀어서 내 개바지 떠서 입혀 주셨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네요. 아이고. 엄마 토요일에 만나요. 네. 이렇게. 네. 그 사람 입던 거를 또 강아지가 돌려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네? 뭔 얘기예요? 아니 강아지라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속 문자를 읽었잖아. 나서는 부장이. 아, 저 문자 온 거를 제가 읽었죠. 아니, 그러니까 뭔 뜻이냐고. 개바지라는 그 바지 스타일을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저, 강아지 바지를. 그 저 우리 뜨개질하고 이런 걸 개바지라 그러나 봐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게 풀어 가지고 다시 그래. 만드니까 늘어나서. 네. 아니 지금 그 밖에 우리 네. 그 PD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개바지를 모르다니요. 아 나는 모르겠어. 아 개바지를 강아지 바지라고 저거. 아니 개바지 나도 우리 어머님이요 뜨개질 잘하셔갖고 이제 뭐 네. 바지도 떠주시고 위에도 떠주시고 그랬거든. 참 따뜻하게 입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나는데. 처음에 떴을 때는 괜찮은데 아, 두 번째 이걸 풀어가지고 풀어서 다시 뜬다. 그걸 개바지라고 그랬나 봐. 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세요. 그래요. 아, 잘났어요. 그래. 알았어요. 자, 또 소개해 주세요. 1472님 우리 건너집 아저씨는 이쑤시개도 깎아서 쓰셨어요. 설마요. 아유. 아니 뭘 깎아, 뭘로 깎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한번 쓰고 깎아서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소부는 절약이 만들고 대부는 하늘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래도 빚은 안 지고 산다고 말했어요. 아, 절약 정신이네. 아니 그러면은 요지를 쓴 거를 앞에를 다시 깎아서 깎아서 그러니까. 그걸 다시 썼다는 그 얘기인데. 접촉면은 칼로 깎아버리고 네. 다시 세워놔. 와. 다음에 저녁 때 또 써. 아. 상상 초월인데. 네. 아우, 심각한데. 옛날이니까 이제 이쑤시개 나무로 된 이쑤시개 쓰지. 요새야 뭐 플라스틱으로 된 치가 칫솔들 많이 쓰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바지 아. 지금 여기에 빵 터지신 분들이 엄청 문자 보내주는데. 그래요? 너무 웃기다고. 재밌다. 개바지. 개바지가 강아지 그런 바지가 아니고 개조한 바지다 이런 뜻인가? 모르겠네. 난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 내가 네. 한번 사전 저거 네이버 사전 찾아볼게. 아, 네. 개바지라고 있나? 진짜 우리 네? 어머니는 옛날에 이 뜨개질을 너무 잘하셨어. 개바지라고는 없어 사전에. 개바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대는데. 네. 네? 아, 털실을 개라고 그랬다고? 아, 털, 그러니까 털실로 짠 바지를. 그걸 방언이, 아, 방언이라고요. 개바지. 털실로 아니, 짠 바지. 그럼 털실, 털바지라고 그래야지. 나는 요새 그, 요새 그 신주어도 있죠, 엠데츠. 개바지에 대한 네네. 검색 결과도 없대는데.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난 개조화 이런 거하고 비슷해서 개바지, 개조화. 아, 자. 많이 좋다를. 예. 네네. 자 오늘 쉬우세요. 방송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한 네. 점. 네. 자 시간이 한 2분 남았대. 네. 아무 네. 얘기나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어머니 뜨개질 잘하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 목장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형님 목장에는 양이 많습니다. 양 털로
그거를 양실을 만들어서요. 털실을 만들어서 그걸 떠요. 그거를 떠서 어머니가 그게 실크잖아. 그 양털 그 옷 그게 실크예요? 아니 여보세요. 네. 그 양털로 짠 게 캐시미어고 저 그런 거 아니야? 그 그 실로 옷감을 짜면은 그래요. 나 네. 그래서 양털로 어머니가 뜨개질해서 한 옷 너무 엄청나게 실크는 저기 참 누에로 짠 게 실크고 네. 죄송합니다. 엄청 비쌌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네요. 우리 코너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오늘 뭐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지 않나? 이게 마치 그 우주에서 이제 표류할 때 있잖아요. 그런 방송 같아요. 아니 이거 아니 나이들 먹으니까 서로 있잖아. 우주까지가 뭐 이게 좀 적점이 없네.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서로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 아 연탄가스들 한 번씩 먹고 온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잠깐만 0843님이 네. 개바지에 대한 저 정답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뜨개질 바지의 전라도 방언입니다. 뜨개질 개바지. 예. 뜨개질. 아, 그러니까 뜨개 할 때 어이니까. 아, 어이. 그러니까 아이 그 독 그 개 그게 아니고 거의 개바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오늘 진짜 그거의 방언이. 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봐. 안 돼요. 왜요? 끝났어. 자. 오늘 별로 뭐 얘기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네. 나는 양을 키우는 집 봤어요. 집에서? 집에서. 나 깜짝 놀랐어. 누구네 집인데 어이가? 아니 무슨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재미없죠. 빨리 끝낼게요. 네.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재미없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뭐 재밌었는데 뭐 청취자들 재밌는데 나는 PD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계속 웃었어. 내가 봤을 그랬어? 때. 그랬어? 네. 됐지 뭐. 자. 나선홍 부장 진심원 씨 수고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윤수현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도.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강재현 아나운서 노래 드려야 되는데.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